네,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최소한 1년 이상은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어제 이데일리가 주최한 퓨처스 포럼에서 부총리는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추구 총리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 외환 시장이 불안하고 실물 경기도 둔화하는 등 세계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 그러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추구 총리는 또 새 정부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최근 물가 및 경기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, 민간 주도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 경제 정책을 소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정관계 재계, 학계 인사 등 역대 최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.